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. 풍요, 직업, 나이, 키, 외모, 집안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방 언니가 풀어보려고 합니다. 망하지 않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될 조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. 종교예요. 종교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에요.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강요해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강요받아서도 안 돼요. 일례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희 회원분 중에 재혼이신 남성분인데 전 배우자와 헤어진 이유가 바로 종교 때문이었어요. 그 배우자가 기독교였고 본인은 무교였어요. 연애할 때는 이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어. 그래서 결혼해서도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겠지? 그냥 나에게 강요하지만 않으면 되겠지? 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 생활 과정에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여자분은 주말마다 교회를 가야 됐고 월급에 어느 정도로 좀 내야 될 정도로 독실했는데 남성분은 주말에 쉬고 싶고 나는 주말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모든 생활이 다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야. 이 여성분은 뭐 한 1년 정도는 서로 맞춰줬나 봐요. 남성분이 여성분을. 그런데 이게 점점 내 생활이 없어지고 와이프 쪽에 맞추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이게 강요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해돼요. 사실은 종교는 인생관이라서 둘이 똑같이 같은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똑같이 믿지 않거나 그 종교를 내가 존중해줘서 정말 평생 동안 따라다닐 수 있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지 망하지 않는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. 이거는 뭐 정말 상식적으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케이스를 저는 정말 많이는 못 봤어요. 아주 간혹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부부들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 끝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거는 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저한테 와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겪었어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진짜 그때 저희 엄마가 반대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말 듣길 잘했어요.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어찌됐건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봤고 내 자식이 좋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상대방을 어느 부부가 싫다고 하겠어요. 하지만 뭔가 봤었을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그만큼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.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한 번, 두 번, 아니 정말 100번 넘게 고민해보고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상담하다 보면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걸로 저는 아이 낳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. 이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것도 회원분의 얘기인데 그분도 재혼이에요. 전 배우자하고 이 아이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오셨는데 연애할 때 그냥 여자분이 아니야 나 아이 안 낳을 거야 아이 갖기 싫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대요. 그런데 이제 이 남자분은 그거를 무시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자기 때문에 아이 갖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년, 2년, 3년 차가 되다 아이를 갖자 라고 했는데 여자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. 이렇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 정말 이 아이를 낳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헤어져서 오신 케이스가 있어요. 연애할 때는 서로 너무 좋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아이 문제나 종교 문제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항상 불만들을 차지해서 살다가 다른 불만들과 그 불만이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꼼꼼하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결혼이란 게 가치관과 성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고통과 희생이 정말 많이 따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로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전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. 더 물어보고 싶다면 한방언니한테 연락하세요. 그대들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언니가 도와줄게요.